저는 그 인간에 대해서 글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인이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왜 이런 음식을 먹고 있는가 하는 한국인이라는 인간 집단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관찰을 하고 해서 그 의미를 하나씩 발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때 많은 분들이 사실 기분이 언짢을 수 있는 그런 말들도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역할이 저한테 주어졌어요. 다른 분들이 안 해요. 그러면 저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국민들이 건강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만들어야 되는 책무가 저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이 음식을 먹어라, 먹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이 음식 라면은 먹고요, 뭐는 먹지 말고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 음식에 대한 선택은 다 개개인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음식은 이렇습니다라는 것의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수 있는 사회여야 돼요.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여러분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키워드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성큼성큼 다가가시는데 어떤 내 키워드가? 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저게 바다에 있는 배일지 아니면 아니, 신체에 배 말하는 것 있는 배일지. 같아요. 어려워. 네. 저배 나왔어요. 그걸 갖다가 굳이 이렇게 써서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모릅니다. 궁금해요.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다에 있는 배일 수도 있어요. 바다에 있는 배일 리가 있나요, 그게? 이 배가 맞아서 되게 죄송하고요.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 시청자들이나 우리들은 아, 그러면 이런 강연을 하고 다니는 작가님도 저 정도 배는 있는데 그럼 우리도 이 정도 배 정도 나오는 비만은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닐까? 이게 직업병이에요. 직업병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그 음식에 대한 그 본격적인 그 작업을 하기 전에 몸무게가 나 60kg도 채안 됐어요. 굉장히 날렵하고요. 진짜 저 근육도 좀 있었고요. 이게 뭐 왕자는 안 새겨졌지만 그런데 이 음식 취재라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음식을 반복해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 일도 많고요. 끼니 때가 아닌 때도 밥을 먹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미식가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사실 미식가는 아니에요. 미식가는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먹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직업으로 먹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먹다 보면 이렇게 돼요. 만약에 초당 두부집을 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한 집만 가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집 여러 집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새벽같이 가야 되거든요. 막 순두부 나올 때 새벽에 네 다섯시 이럴 때막 순두부가 나올 때 거기 가서 이제 옆에서 한 그릇 또 먹고 그다음에 옆집 가서 또 먹고 순두부만 먹을 수 없잖아요. 거기 두부 전골도 있잖아요. 그것도 또 먹고 이러고 하루 종일 그러면 두부로만 가지고 배가 딱 차는 거거든요. 마지막에는 어떠냐 그러면 몸 상태가 콩 비린내가 이면서 말할 때마다 콩 비린내가 막 올라와요. 한한달 정도는 두부를 못 먹어요. 절대 미식가로 해서 배가 나온 게 아니다.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나온 배가 아니라 직업상 어쩔 수 없이 많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나온 배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살짝 좀 비겁한 병명 같았지만 이거 그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 노동청에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유사과학을 마케팅하는 식당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한 어떠한 대처가 있어야 되는지 소비자로서 어떤 식당을 찾아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약식 동원, 그죠? 그 말이 크게 번져 있어요, 한국 사회. 그 옛날에는 이 말이 맞았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뭐 조선 시대나 뭐 그러니까 절대 빈곤의 시대에 있었던 그 대부분의 그 질병이라는 것은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생긴 질병들이거든요.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런 것은 비과학적인 거죠. 그런데 식당에 가면 온통 그렇게 뭐에 좋다 뭐에 좋다. 그래서 식당들을 다 돌면 동의보감도 뗄 수 있다라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거는 소비자 수준이에요. 소비자가 거기에 다 현혹돼서 그 식당들을 가기 때문에 식당 주인들이 그렇게 써붙여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식당 주인들을 탓할 수가 없어요. 소비자, 우리 대중들의 수준을 같이 올려야만이 그런 것들이 사라져요. 이 유사과학도 똑같아요. 유사과학이 판치는 이 이상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과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학교에서 가르친 때 내 입시만, 입시 과목들만, 시험에 나오는 것만 가르쳐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그 외에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과학도 그래요. 과학이 무슨 뭐 군자식 외우고 뭐 하고 하는 거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의 온통 유사과학들이 그냥 인터넷만 뒤지면 그냥 뭐 유튜브니 뭐 이런 데서 다 떠도는 거죠. 아, 근데 왜 제가 흥분을 하고 있죠? 우리의 시민들의 수준을 높이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그냥 음식 그 자체로 즐기는 그렇게 일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먹방. 먹방 키워드. 먹방 가. 네, 먹방 가보겠습니다. 먹방. 저쪽 가야 되는데. 저녁 준비를 하면서 이제 주방에 있는 TV를 켜면 어느 채널을 돌려도 다 먹거리 프로가 나와요. 저희 내일문대 군대 갈 아들 녀석이 제가 저녁을 차려주면 핸드폰으로 뭘 열심히 보면서 또 먹어요. 근데 남이 먹고 있는 모습을 열심히 보면서 먹더라고요. 아, 이게 먹방. 왜 그럴까요? 네. 그 먹방이라는 게 네. 음식 방송은 아니거든요. 음식을 먹는 사람을 보여주는 방송이에요. 아, 네. 네. 그래서 카메라는 음식을 잠시 비춰주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 사람 여기 딱 보여줘. 네. 그냥 먹지를 않아요. 네. 맛있어요. 우리 평소에 이렇게 먹지 않죠? 그렇죠. 그 텔레비전 출연자들이 연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가 하는 것의 쾌락을 표현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맛있어요. 최고예요. 막 이러면 그 카메라에 다 담고 있으면 그걸 보고 있으면 우리가 같이 침을 막 흘려요. 네. 네. 남이 밥을 먹고 있는데 남이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럴까요? 그러게요. 내가 왜 이럴까요? 대리만족? 한밤중에 보통 그걸 대리만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우아한 말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행위 그렇게 내가 네. 반응하는 것을 네. 이렇게 보호막을 쳐요. 안 해요. 포르노예요. 포르노. 한국 전통 음식이 뭐예요? 안 해요. 안 해요. 음식을 통해서 내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무엇? 전통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볼만한 게 있어요. 부대찌개. 무엇이 전통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읽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